깜지 아니 어머니 네. 어머니 피부가 꺾으십니다. 왜 웃겨나 옷이? 절대 안 웃긴데. 그러면 이런 거 막 다가부터 먹고 시작하는 게야. 얘는 씨발 진짜 X때문에. 이야 저 약간 자연인 같잖아요 형님. 아니 저런다 조용히 해? 이래갖고 방송해라. 스님은 있던가. 팔찌는 임치고 있네. 그래도 팔찌는 임치고 라면에 십자가 먹고 사는 건데 종교를 믿기나. 종교 대통합입니다. 얘 나가만 있자. 요 담배 고 찬바람 싹 부는데 바람 좋지? 예. 네. 요런 맛이 있지.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형님? 뭐 저랑 형님이랑 처음 뵀을 때 형님한테 물어보라 했잖아요 형님. 왜 닉네임이 조선 참새냐. 이게 옛날 사람들 좀 작다. 작은 아들 좀 많았어. 외소한 아들이. 그래갖고 참 그때 이제 친구 영화 나왔잖아. 참새 조만한 새끼야. 그 이야기 듣고 유행했지. 참새란 닉이. 근데 광주에 누구 뭐 행사했는데 그것은 뭐 이제 영천 참새 뭐 외가 참새 안양 참새 뭐 된 거야. 근데 그 별명을 끝까지 간 거지 빨리. 아 그거를 계속 밀고 붙은 사람들이 형님밖에 다 나가려고 이제 형님만 살아계시구나. 네.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2억 주잖아. 어? 2억 받아갖고 어디랑 어디랑 붙어 이거? 어? 아 죄송합니다. 저기 와이카노야. 어디로 가요 형님? 이거 들어가면 중앙 공원있다. 내가 못생긴다 근데 솔직하게 너희들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. 야 참새들 내가 못생겼나? 얼굴로만 봤을 때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. 뭐 얼마나 생겨야 되노? 어제 성형외과 가면은 뭐 저도 도와주면은 뭐 현빈도 만들어주고 장동건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데 그걸 못생긴 얼굴 아니지. 이게 다 키워야지. 이걸 가만히 있는 것들 뭐 하는 것들이고 이기나? 내 몸 반하고 이런 건 알겠지? 형제처럼 보자. 형제처럼 반하고 이런 건 하지 말자. 곤란하니까. 참새 형님이 전설이 하나 있다. 옛날에 저 부산 서면 조선 독수리 사건 깜짝 놀랐다.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10초 만에 해드겠다. 10초. 10초도 아닙니다 형. 3초. 나랑 참새 형님이랑 택시 타고 가고 있었어. 근데 서면 거의 도착해가지고 길가에 여자 두 명 있는 거야. 참새 형님한테 어? 쟤네 이쁜데요? 하니까 참새 형님 야야 준아 비키봐라 창문 딱 열더니 말 한마디 하니까 걔네들 빵 터지는 거야. 내려가지고 설득해서 그분들하고 술 먹으러 갔지. 각본이냐 막 주작이냐 섭외했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형님. 이쁘다니까. 예, 이뻤어요 얼굴도. 우리 방이 99.9%가 다 여자다. 중요한 것은 다 가정이 있어. 아... 결혼도 했고. 내가 물어봤지. 내 방송을 왜 보냐. 보호자 맹키로 자식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그래 방송을 보고 한단다. 어 근데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지만 대구 여자들이 진짜 이쁘긴 하네요. 이쁘다고? 예. 대구 여자들 전체적으로 여기 알바생들도 이쁜 것 같은데? 근데 어제 경산에 갔는데 형님 와 애들이 대학생들이 먼저 말 걸어요 형님. 어,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안녕 하면서 아 유튜브에요 하면서 인사하고. 와 광주에서는 진짜 1년 내내 방송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형님. 근데 어제 경산만 한번 갔어도 경상도 여자들은 뭔가 마인드가 달라 진짜. 참새 형님 근데 저는 정말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저는. 왜냐면 한 번씩 참새 형님들 술 드셔도 전화하시거든요. 준아 방송 뭐 하고 있나 잘 되나 막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게 사실 뭐 물론 저뿐만 아니고 전화를 한 120통 하는 거 알아요. 아 형이 나한테 전화한 거를 나를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좀 나에 대한 호감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래도 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해준 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형들이 마음 써준 거구나. 아 왜냐면 내가 엄마한테 아 뭘 바라는 게 있고 그러면 실망했다니까. 무조건 서로가 서로한테 바라는 게 얼마나 있으면 실망이라는 건 생길 수밖에 없다. 맞죠. 근데 바라는 게 없고 서로가 그러면 실망이라는 건 생길 그 실자가 시옷도 날 일이었다니까. 형님 그 차 잘 안 나가시면 형님 방구 한번 끼시고 이제 출발하시죠. 부스 이 형님 조심스럽죠 형님.